야, 바로 하네. 얘 잔바리 같은데? 바로 와요, 바로 와. 이게 생자리 파우지. 우와! 우와! 와, 얘도 걸렸어. 우와, 이거 뭐야? 오, 씨, 사이즈 좋아. 하얀색 유채도 있어? 유채가 아닌가? 와, 이거 그림 좋다. 여기다, 여기다. 야, 여기 좋구만. 섬이네, 섬. 야, 완전 여기 정글인데? 아예 남들이 안 한 자리에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진빵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러 오는데. 뭐야, 좋구만. 와, 여기 좋아. 개 좋아. 여기다. 야, 형님들, 저 오늘 여기 살랍니다. 아, 형님들, 해남 또 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집 나르다가 아주 사람 죽겠네요. 아, 오늘은 발판을 좀 다리를 길게 빼야 되겠네. 안 드신 거예요? 아, 이거 용공방 사장님하고 아이디어 같이 짜가지고 만들었어, 만들어. 원래 우리 발판은 90도 고정 각이 없는데 내가 그게 너무 불편해서 나 이거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 했어. 그래야 이렇게 직각 떨어진 데는 발판이 놓기가 진짜 애매하잖아. 딱 맞네. 자, 낚시를 해봅시다. 자, 형님들, 그 낚시하면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주변을 한번 보면, 아, 우리 먼저 다녀가신 꾼들이 아, 일부러 그랬던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던지 아, 쓰레기가 떨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페트병 몇 개 보이는데 이런 것들 깨끗하게 담고 낚시 시작하시면은 나한테 좋습니다. 깔끔하기 때문에. 야, 어떤 놈 새끼들이 쓰레기 막 몽땅 버리고 왔네 이렇게 말하고 안 치우고 가면은 하는 내내 찝찝해요. 그래서 저는 저 편하라고 좀 죽겠습니다. 자, 옥수수 하나, 첫 발은 3.2칸. 줄풀 안에다가 집어 넣어버릴 거야. 아예 카메라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3.2칸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 그 옆에다가 멀리 긴데 4.8로 바로 시작해버려야겠네. 4.4? 일단 사파를 한번 던져보고.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자리가 저기입니다. 저쪽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는 자리. 자, 거리를 한번 봅시다. 제가 넣으려고 하는 자리가 나이스, 딱이야. 거기야. 오케이. 겁나 이쁜데? 완전 진짜. 야, 바로 오는 거니? 바로 오는 거니? 야, 바로 하네. 얘 잔바리 같은데? 바로 와요, 바로 와. 이게 생자리 파우지. 우와! 우와! 바로 와요, 바로 와. 이게 생자리 파우지. 우와! 우와!
아 뭐야 베스가 나와. 뭐야 씨. 뭐 베스가 엄청나게 큰 놈이 뛰어나가고 베스가 무네. 여기가 베스터라더라고요. 베스터 블루길은 없는데 아 씨 베스가 첫수로 거기다가 엄청 큰 놈이 튀어나갔어요. 야 이건 뭐냐? 완전 찌르 그냥 싹 다 들어 올려놓고 나잡아잡수 하고 있는데 안 나오네? 와 여기 죽인다. 아 지금 이쪽 자리가 생자리이기도 했고 초화보에서 앉았는데 저기 지금 넘어가니까 더 죽여요. 아주 끝내주는 자리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 고개 나오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무슨 완전히 그 와우장룡? 와우장룡에서 나오는 대나무 숲을 지나서 좀 무서워요. 완전 어두워가지고 여기 이제 좀 밝아졌는데 그 무서운 구간을 한번 지나가면 저 오른쪽에 꽃나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골자리가 있네요. 포인트가 줄풀이랑 바로 앞에가 이렇게 줄풀이고 건너편도 칠 수가 있고 아 멋진데 진빵을 엄청나게 해야 되네. 고할까요 형님들? 여기서 입질 없는 시간 오래 버티는 것보다 한 30분 고생해서 기대감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고하자. 씨, 가보자. 나는 이사 갈 거예요. 이사를 가자. 이사를 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안 봤으면 그냥 여기서 했을 건데. 여기를 여기 바로 뒤에 나무가 있으니까 원래 앉기 편한데 앉으려면 여기 나무를 해야 되는데 이 쓰러진 나무가 커요. 그래서 차라리 베기 좋은 풀을 베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야 여긴 난이도가 엄청 심한 곳이네. 겁나 빡세네. 힘들다 힘들어. 와 힘들어. 야 근데 고기 한 마리씩 꺼내기가 쉽지 않겠네. 포인트 상당히 좋죠. 아마 이쪽으로 낚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쪽에서 처음에 사팔칸으로 입질 한번 받았는데 살 들고 끌고 가는 건데 안 나왔어요. 첫 수가 베스였으니까 혹시 베스였나 생각은 합니다만은. 야 오늘 고생만 찍싸게 하고 지금 풍어 한 마리를 못 맞고 있네. 빠가 세 마리째. 빠가 세 마리째. 아 밥 먹고 올 때까지 그러고 있어라. 낚싯대 차고 나가지 말고. 야 옥수수 건들지도 않네. 아니 찌를 올려가지고 막 가지고 가는데도 안 나와. 정말 뒤지게 날려가지고. 잘했어. 정말 꼬라지 봐봐. 잘 먹여. 그 날릴 질문 고기가 있을까?
아니 하나도 못 잡았어. 다 도망가 버리지. 그 난리 쳐보고 했는데. 할아버지 그만 갈 거야? 응. 나 그 형 옆에서 해. 아, 난 벌써부터 저 짐 갖다 날릴 거 생각하면 징하다 지금. 자, 형님들 밥 먹고 왔습니다. 밥 먹고 왔더니 지금 쥐가 하나 사라졌고, 우와 자동빵 한 마리 지금 자동빵 돼 있어요. 이거 일단 놔두고, 너는 일단 자동빵 돼 있고. 팔팔한 쥐가 안 보여. 이거지. 우와 이것도 달렸다. 우와 아싸.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길어. 와 오늘 뭐 잡어 특집이네. 메기 잡았다. 메기 메기가 잡혔어. 아 진짜 오늘 뭐여 전부 잡어요. 빠가에 베스에 메기에 아주 잘한다. 너는 매운탕이다 이 자식아. 아 형님들 메기 메기 아 살림망을 잡으러 듯하니. 너 나와야 돼. 나이스 나온다. 아싸 한 마리 잡았어. 자동빵으로 잡았어. 아 한 마리 잡았어요. 황금색 자동빵 붕어. 아 진짜 붕어 한 마리 잡기 어렵네. 와 얘도 걸렸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잘 빼야겠는데. 겁나 큰디.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씨. 와 이거 완전 근데 너무 어렵게 나온 거 이거 뺄 수 있을까. 사이즈가 엄청 큰데. 아 나 이런 또 대환장 파티네. 잠깐만 뜰채가 있어야겠어요. 이거 사이즈가 커갖고 사이즈가 상당해. 완전히 황금색에 어림잡아 월척은 넘어 보입니다 지금. 오씨 사이즈 좋아. 오씨 저거 어떻게 꺼내지. 와 아씨 잉어야 잉어야 씨. 와 이 녀석이 바로 앞에 거에 입질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붕어 막 꺼내면서 그 와중에 또 물어가지고 아씨 겁나 힘들게 꺼냈습니다. 야 형들 4자 잡았습니다. 4자 저기가 들어가질 수 있나? 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가야 어딨냐? 꽃 위에 여기. 지금 이쪽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요. 보이게. 야, 카메라 안 잡힐 것 같은데 입질하네. 아, 이거 풀이 너무 빡빡해갖고. 그렇지, 올렸어. 간다. 그래. 의심 없이 해라, 좀. 아, 확신을 주란 말이야, 나한테. 그렇지. 좀만 더, 좋았어. 걸었어. 그렇지. 좀만 더, 좋았어. 걸었어. 우와, 드디어 보고 한 마리 잡았다. 아씨. 7시가 나오네. 야, 형님들, 드디어 보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동빵만. 자동빵만 잡다가. 아, 사이즈 7시짜리 붕어가 이렇게 반갑네. 옥수수 안 되고요. 글루텐 어렵고요. 오로지 이 자식이 생고기만 달라 그러네. 좋아 그래 생고기 줄게.
이쪽 싹 정리하고 이쪽을 좀 정리를 하고 올게요. 정리를 하고 오후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 나왔어. 괜찮은 사이즈 하나 나왔어요. 아, 진짜 지치네. 서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들어왔다. 와, 와, 진짜, 진짜 힘들다. 오늘 진빵도 힘든데, 와, 한 마리 만나기 어렵네요. 어떤 너 사이즈가 좀 된다? 빵이 엄청 좋네. 야, 월척 나왔네. 와, 뭐 얘는 깡패 붕어야? 깡패 붕어. 빵이 엄청나요. 뭔 붕어 이렇게 깡패야? 야, 형님들. 붕어가 뭐 네모 붕어야, 네모 붕어. 여기가 배스가 엄청 많네요. 배스 때문에 그런가 얘네들이 아주 그냥 빵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진짜 빵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빵이. 빵빵하네. 저기 앉아도 보이나? 오, 너무 힘든데 이제 허리가 아픈데? 아, 여, 앉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앉으면 안 보여. 와씨, 나이스. 아이, 잔발이야. 씨, 입질 좋았는데. 씨, 와씨, 나이스. 아이, 잔발이야. 씨, 입질 좋았는데. 씨, 그렇지. 야야야야, 빨리 잡아라. 어디냐? 웜, 입질 왔는데 카메라를 지금 못 찾았어요. 어디야? 갖고 가요, 갖고 가. 와, 잘 찍히고 있네. 다 올려놨어, 다 올려놨어. 한 번만 더 움직여줘 제발. 어디 걸린 것 같잖아 지금. 우미, 이놈의 카메라 진짜. 씨, 와, 이런. 좌우로 올리면서 막 움직여줬는데 제가 빨리 카메라를 못 찾아가지고 이게 풀이랑 찌랑 헷갈려, 헷갈려. 아씨, 잘 찍히고 있었는데 깔걸. 저 앞에 찌 바로 앞에 풀이 이렇게 메뚜가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려가지고 그간 해왔던 감각을 믿고 깔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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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제발 한 마리 더 가자. 아, 근데 하는 게 큰 놈이 아닌데. 와, 씨, 역시 하는 게 큰 놈이 아니었어. 잔발이었어, 잔발이. 자, 일단 뭐 목표 마리수는 채웠는데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애기들. 야, 뭐야. 그러고 들어가고 싶디? 아니, 옆에서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퍽 틀어가지고 꼬링해 버렸네. 빠지는 게 아니라 형아가 쥐고 엄마한테 다 던졌다니까. 그대가 낸다는 게? 아. 바보요, 바보 영화요. 그냥 큽니다. 그. 와우, 와우,
와, 이게 안 나오다니. 아이씨, 이거 나와야지. 저쪽까지는 깨끗한데 딱 붙여보자. 아이씨, 글루텐에도 나오긴 나오네. 글루텐 엄지손톱만하게. 아이 잔바리. 와, 점심을 진짜 든든히 먹었더니 그나마 버티네. 여기 해남에서 거주하는 예전에 풍어가 따라와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셨던 동생이네요. 저보다 한참 동생인데 오늘 또 이쪽에 온다고 소식을 듣고 자리도 좀 봐주고, 이 들어오는 길이 되게 복잡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 길을 알려준 동생이 오늘 점심을 사줬는데, 와, 진짜 맛있는 제육볶음 먹었습니다. 진짜 완전 그 진한 그 걸쭉한 제육볶음. 야, 그런 거에는 그냥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아, 저는 솔직히 소주 한잔 해도 되거든요. 저희 형님이 운전을 하니까. 아, 한잔 할 걸 그랬네요. 아버지 거 복분자 한잔 뺏어 먹을 걸 그랬네. 너무 안 좋았는데, 그때는 일단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빠가만 세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멀리 해남까지 와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9시 정도는 낚아야, 붕어를 낚아야, 그것도 한 두세 마리를 낚아놔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빨리 밥만 먹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를 쳐놔가지고 완전히 대환장 파티였는데, 야, 지금 이제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여기는 이상하게 오후 되면 이제 시원한 바람 불면은 입을 닫더라고요 애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막 점점 더 잘 돼야 될 시간에 안 되고, 한낮에 좀 잘 됐다가 한 3시 넘어가면서부터 소강 상태에 빠지는 약간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와싸! 와싸! 와, 뭐야? 와, 이 박아서 바로 씨 터지겠다 씨. 아, 터졌다 씨. 아, 형님들 다 깼습니다. 야, 어떻게 한 마리라도, 얼척 한 마리라도 더 낚아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계속 쪼고 있었는데, 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역시. 근데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지금 갈 시간 되니까 여기가 따뜻하면 입질이 좋거든요. 근데 아침에 비 살짝 흩날리고 점심 밥 먹을 때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기온이 춥다가, 제가 이렇게 옷을 막 껴입을 정도로 춥다가, 지금 이제 좀 할만한데 갈 시간 됐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진빵이 제가 원래 뭐 진빵 많이 해봐서 아주 이골이 났는데도, 와, 오늘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기 만나는 것도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아무튼 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잘된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오늘은 그래도 꽝은 없으니까 나름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하고, 또 논의 익은 날마다 갔던 포인트 아니고, 처음에 앉은 자리도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는 진짜 신비로운 포인트였어요. 제가, 와, 이렇게 무서운 터널 대나무 숲을 지나와가지고 포인트 잡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고 아마 두 번 하기 싫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또 집 나르기가 엄청 어려워요. 폭이 좁아갖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쯤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 보자. 야, 그래도 잉어 들었다고 크다. 요 놈 자식 채비 다 해먹고. 잘 가. 너도 잘 가.
오늘 장원 완전히 어깨 빵. 사각붕어. 이야, 아주 그냥 베이스하고 한판 붙어라. 잘 가라. 너네들도 가라. 너네들도 가라. 그리고 우리 매기씨, 어디 가십니까? 매기.